더샘 뗄샘을 바르게 빠르게 쉽게 무브텐즈 2 바르고 빠르게 연산 게임 시작. 거미줄이 여기저기 끊어졌어요. 알맞은 숫자를 채워 망가진 거미의 집을 함께 고쳐볼까요? 게임 시작 전 문제 카드를 색깔에 따라 세 종류로 정리하고 플레이어 수에 맞게 각자 내구도판과 말을 나누어 가져요. 내구도판 숫자 유우기에 거미 말을 올려놓아요. 숫자 토큰도 옆에 잘 정리해 두어요. 원하는 난이도의 문제 카드 더미를 골라서 보드판 위에 올려요. 별이 많을수록 난이도가 높답니다. 가위바위보로 게임을 시작할 사람을 정해요. 이긴 사람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 거미의 집을 고쳐볼까요? 잠깐, 천재 거미는 더샘 뺄샘식을 풀 때 10, 20, 30, 40, 50, 60, 70, 80, 90 중에 어느 수와 가까운지 보고 가까운 수에 맞게 바르기 모으기를 하여 계산을 한답니다. 이제 맨 위에 있는 문제 카드 36 더하기 22부터 풀이를 시작해요. 36을 숫자 토큰으로 두고 나니 22가 남았어요. 보드판에 있는 칸에 맞게 수를 모으거나 갈라볼까요? 22는 20에 가까운 수예요. 20을 먼저 더하고 1을 더 더해줍니다. 자,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봐요. 36 더하기 20부터 계산해보고요. 뒤에 남아있는 2도 더해봅니다. 그러면 58이 되네요.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카드를 뒤집어서 정답을 확인해요. 이때 정답은 나만 봐요. 정답이 맞다면 카드를 가져가요. 난이도 별 3개 문제 카드 94 빼기 17을 풀어볼까요? 94를 숫자 토큰으로 두고 나니 27이 남았어요. 보드판에 있는 칸에 맞게 수를 모으거나 갈라볼까요? 27은 30에 가까운 수예요. 그래서 먼저 30만큼 빼요. 3만큼 더 빼버렸으니 3을 다시 더해줘요. 자,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봐요. 94 빼기 30부터 계산하고 위에 남아있는 3도 더해봅니다. 그러면 67이 되네요.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카드를 뒤집어서 정답을 확인해요. 이때 정답은 나만 봐요. 정답이 맞다면 카드를 가져가요. 만약 정답이 틀렸다면 내구도가 1씩 떨어져요. 내구도가 0이 되면 탈락됩니다. 틀린 문제 카드는 버리는 거 잊지 마세요. 문제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돼요. 각자 가진 문제 카드의 별을 더해 점수를 계산해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 문제 카드의 점수가 동일하다면 내구도가 높은 사람이 승리. 게임이 너무 익숙해졌다고요? 그러면 타이머를 사용해보세요. 시간 제한으로 좀 더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단순한 덧셈, 뺄셈부터 복잡한 영상까지 천재 거미와 덧셈, 뺄셈 마스터 해볼까요?